오빠를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니? 니들은 병풍이야, 병풍. 여자 아이스하키 첫 국가대표팀. 우여곡절 끝에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왜 좋아? 맞아! 그냥 맞아! 같이 가자. 쓸어버리자. 네, 대한민국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멋진 승부로 진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지난 여름 개봉했던 영화 국가대표 2. 수많은 관객몰이를 하며 비인기 종목인 여자 아이스하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998년 첫 국가대표 여자팀이 탄생한 이후 20년 가까이 정규팀이 한 차례도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에서 첫 여자 정규팀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전주 한옥마을 팀인데요. 새해를 맞아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한 여자 선수들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짜릿한 속도로 얼음판을 가릅니다. 엉거주춤 걸음마부터 배우는가 합니다. 날렵한 솜씨로 빙상장을 누비는 이들도 눈길을 끕니다. 바깥보다 더 추운 실내 빙상장. 이 한치안,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저절로 구슬땀이 맺힙니다. 방학을 맞아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빙상 경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를 아는 사람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아이스하키랑 게임 어떤 것 같아요? 빙상 경기장에서 그 웜과 원방 같은 걸 땅에다가 해가지고 홈런인 거. 골프채 같은 걸로 동그라미 있어갖고 그걸 주고받고 하면서 골에다가 넣는 거. 저번에 아빠랑 같이 여기 와서 받는 경기를 직접 봤는데 뭔가 재밌어 보였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그 골 넣으려고 하는 순간이 계속 재밌었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도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운동이 격렬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이 넘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정빙 기계가 빙상장을 돌며 바닥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스케이트 날에 깎여나간 빙판을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신세현 씨. 정비 작업이 끝나자 호각을 불어 다시 빙상장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했다가 지금은 일반 대학원에 다니며 이곳에서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저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죠. 등록금만 벌어야 되는데. 보람은 있어요? 애들 보는 재미?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신 씨는 얼마 전 여자 아이스하키 정규팀 선수로 발탁됐습니다. 아이스하키 보면서 관심은 있었는데 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 팀 창단하고 연락 받고 고민 좀 하다가 이후에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 싶어서 하게 됐어요. 지난해 말 첫 여자 아이스하키 정규팀으로 한옥마을 팀이 전주에서 탄생했습니다. 저변을 넓히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단 선수는 9명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자팀은 대표팀 빼놓고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 전북에서, 전주에서 이런 팀이 생겼다는 것은 이 저희 서울에 있는 이 모든 팬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올드타이머라고 이제 졸업한 오비들 목동 링크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정규팀이 첫 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여자 선수층이 얇다 보니 선수 구성부터 재원 마련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헬멧서부터 스케이트까지 갖추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그런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협회에 남아 있는 예산하고 우리 이사진들이 조금씩 해서 그렇게 만들고.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전주시가 훈련 공간으로 빙상 경기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남자 선수들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코치진으로 참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성팀 창단을 보유하고 있어 조만간 정식 경기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자 했는데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에 팀이 두세 개 정도는 올해 1분기 안에 생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그전을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가 저물어가는 빙상 경기장. 앳된 얼굴들이 대기실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전주 한옥마을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입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들. 학교나 친구, 아르바이트에 얽힌 이야기거리로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요즘에 단체 카톡방도 있고 해서 같이 매일매일 소통도 하고 그래서 딱히 어려운 점은 없고 다 같이 서로 원래부터 알던 친구들이어서 편해서 괜찮아요. 저마다 일상생활에 쫓겨 연습량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매주 일요일 저녁에 만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헬멧부터 장갑, 팔과 다리에 착용하는 보호대까지 무게만 20kg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이 장비가 한 2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셨어요? 네. 착용하는데 힘들진 않아요? 네. 그냥 워낙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요. 스틱을 들고 링크 위에 들어선 8명의 선수들. 먼저 감독이 이론 설명을 하고 능숙한 솜씨로 개인 드리블을 선보이자 이에 질세라 선수들도 척척 따라 질주합니다. 다음은 전술 훈련 시간. 조금이라도 느슨한 모습이 보이면 감독의 호통 소리가 이어지고 선수들은 서로 퍽을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퍽을 뺏긴 선수는 벌칙으로 다시 추가 훈련을 합니다. 골키퍼는 1대1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손발을 맞춰온 터라 팀워크만큼은 최고. 쉬는 시간엔 장갑을 던지고 빙판에 들어눕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응석도 부려보고 시범을 보이던 코치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환호를 지릅니다. 감독님이랑 더 친하고 그러려고 오히려 일부러 장난을 치면서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팀워크 다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후배들이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대학생이고 3, 4학년이 많다 보니까 1, 2년만 있으면 팀원이 또 없어지거든요.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가면 거친 훈련 속에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기 일쑤. 하지만 미래의 국가대표 꿈을 키우며 고단함을 잊곤 합니다. 영화 국가대표 2 봤죠? 예. 그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감동을 받았어요. 국가대표 된 언니가 있어서 많이 좀
부러워했던 개인적인 그런 되게 애정하는 그런 팀이죠. 한옥마을 팀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이미 13살 때 최연소 국가대표가 된 고혜인 선수. 현재 국가대표 소속으로 해외 전지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화 국가대표 2에서 막내로 그려진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1년에 11개월 정도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전지 훈련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지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로 참단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 한옥마을 팀을 창단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한옥마을 팀 선수는 모두 9명. 국가대표인 고혜인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평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전주의 한 대학교 실험실. 한옥마을 팀에서 공격수를 맡고 있는 김혜림 선수가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정식으로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지만 급여가 따로 없다 보니 직접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아, 학비는 그 국가 근로, 아, 국가 장학금 받아서 돈 안 내고 제가 일하면서 이제 생활비 벌어 쓰는 그 정도. 방학 때 학교 나와서 일하면 좀 힘들지 않아요? 엄청 쉬운 일만 해서 괜찮아요. 수현 선수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 처음 잡은 아이스하키 스틱. 무엇보다 여럿이서 함께 호흡할 수 있어 보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수영은 아빠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외로운 종목. 근데 하키는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땀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컸죠.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오예린 선수는 곧 4학년이 됩니다. 방학인 요즘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면 병원 실습 등으로 따로 공부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이론 공부하고 그리고 실습을 할 때는 실습을 병원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지역사회라고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원주군으로 해서 실습도 나가요. 한때 국가대표 유망주로 손꼽히기도 했지만 아이스하키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 간호사의 길을 택한 겁니다. 간호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아이스하키 하는 게 체력 관리에도 좋고 같이 그룹 활동을 하니까 그게 더 협동심도 길러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옥마을 팀의 막내로 중학교에 다니는 성주은 선수. 모처럼 초등학생 동생들과 함께 빙상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두 동생이 소속된 유소년팀 훈련이 있는 날. 다들 송 선수를 따라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를 배웠고 아이스하키에도 입문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이렇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고 서로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생들 좀 알려주고 그랬어, 동생들? 뭐 초반부 때는 그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일 초반에 알려줬는데 뭐 지금은 다 잘하고 알아서 하니까 그래요. 송 선수의 동생들처럼 아이스하키 선수를 희망하는 꿈나무들도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물찬 제비처럼 손살같이 얼음판을 달립니다. 전주 중산초등학교와 클럽팀인 맥파이스의 합동훈련 시간. 얼음보다 힘과 기량은 떨어지지만 민첩성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스하키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학원에만 계속 앉아 있고 그리고 공부만 하고 뭐
저는 그렇게 그런 걸 싫어하는데 아이스하키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더 즐겁고 더 좋아요. 특히 중산 초등학교 선수들은 곧 열릴 전국 동계 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돼 각오가 남다릅니다. 게임을 뛰고 나면 부상 경우도 많긴 한데 그 부상으로 더 게임에서 상대편들과의 그 기술 같은 거를 더 얻을 수 있어서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남은 기간 메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졸업생이 없습니다. 작년 멤버 그대로 오늘 유지돼서 올해 좀 성적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훈련은 어떤 게 주안점을 좀 보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시합을 몇 개 대회 다녀봤는데 체력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일단 한 2주간은 체력 운동에 집중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걸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회전 국제 규격에 맞춰 프로즌 인천 빙상 경기다. 최근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대회가 열리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시아리그전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를 돌며 실업팀 최강자를 뽑는 경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출전한 대명 킬러웨일즈와 하이원이 맞붙는 날. 국민의례가 끝나자 선수들이 스틱을 두드리며 결의를 다집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채 양보 없이 불꽃 튀는 격전이 펼쳐집니다.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인 만큼 힘과 패기가 넘칩니다. 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상대 문전까지 빠르게 돌파합니다. 코너에서 경합을 벌이다 거침없는 몸싸움은 다반사. 체력 소모가 유난히 많다 보니 1, 2분 간격으로 선수를 수시로 바꿉니다. 먼저 골키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플레이가 계속 수시로 교체를 하면서 하는 경기인 만큼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힘든 경기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스케이트를 타게 되면은 채 1분도 안 돼서 저희 체력이 다 소진되는 그런 그렇게 체력 소모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반칙으로 선수가 한 명이라도 퇴장당하면 치명적입니다. 아무래도 한 명이나 두 명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정적으로 골대 앞에 수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확실히 한 명, 두 명 없는 게 되게 크거든요. 5대5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메꿈으로써 수비를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경기보다 박진감과 긴장감이 넘치다 보니 관람객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빙상 종목이라 속도가 빠르고 바디 체킹하는 그런 게 되게 격렬하잖아요. 그런 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공수가 빠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르고 선수 교체를 이제 빨리 하고 이러니까 스피드감이 있으니까 좋죠. 박진감이. 결국 2시간 넘는 혈전 끝에 대명이 5대3으로 하이원을 꺾었습니다. 지난해 창단한 신생팀이기에 오늘 승리는 더욱 값집니다. 솔직히 목표는 플레이오프였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가능성은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한 게임 몇 게임마다 최고로 충실해가지고요. 몇 게임마다 뭐 선수들이나 뭐 스태프들 해가지고 뭐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하니까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몇 게임마다 매진하는 게 우리한테 목표고요. 아직은 아이스하키 대회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만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을 돌며 여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지방으로도 저희가 이런 경기들을 유치를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스하키 발전은 지방에서 모든 그 각 지방의 그 협회들이 크게 그 발전이 될 때 드디어 우리 경기력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자 국내 실업팀은 모두 4곳. 아시아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같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유소년과 초중고, 대학팀을 모두 포함한 국내 아이스하키 팀은 107곳. 하지만 일본은 801곳으로 8배가량 많습니다. 또 등록된 전체 선수도 우리나라는 2,700여 명에 불과한데 일본은 2만 명이 훌쩍 넘어 7배 차이가 납니다. 공식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우리나라는 37곳, 일본은 99곳으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열악한 조건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은 23위. 21위의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선 메달권 진입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와 비교하면 남자 선수들의 환경은 그나마 나은 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는 동호인들까지 합해도 많아야 200명 정도 추산됩니다. 협회 등록 선수는 손꼽을 정도에서 여자 선수들끼리 팀을 이뤄 경기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공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전주 한옥마을팀이 모처럼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남자 선수팀과 겨루는 겁니다. 어쨌든 남자랑 여자랑 체급이 다르니까 부딪히면은 좀 많이 부상당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뭐 기량 차이로 따지면은 남자랑 더 많이 연습하는 게 성적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량 차이를 고려해 여자 선수는 6명, 남자는 4명이 출전하고 골키퍼도 서로 바꿨습니다. 먼저 남자 팀이 두 골을 몰아넣은 뒤 한옥마을 팀이 만회 골을 잇따라 넣자 탄성이 쏟아집니다. 자, 골 넣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기분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신나고 기쁘고 좋아요. 진짜. 원래 이렇게 골을 많이 넣나요? 아니요. 원래는 많이 못 넣고 그냥 기회가 날 때 좀 실패하다가 한 열 번에 한두 번 골 넣어요. 국가대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예, 상당한 수준에 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 팀이 생겼을 때 예. 그때 좀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그 자기 이제 지역으로 소집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중상위권에는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자팀끼리 정식 시합을 치르려면 선수가 적어도 40명이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 선수가 턱없이 부족해 지금은 연습 경기조차 정기적으로 하기엔 힘이 듭니다.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아이스하키를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스포츠 자체가 서울에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하키를 즐기면서 그럴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스하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 다 같이 즐기면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명해지면 좋죠. 안 유명해지면 좋죠. 아 그럼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재밌게 운동하는 거니까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명해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꿈을 위해 새로 뭉쳤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빙판 위를 힘차게 질주하는 게 꿈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대회도 많이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 하는데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어요? 그냥 전국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소소하게. 지금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더 다 많이 성장해서 막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우승하고 그랬으면 해요. 흔히 아이스하키를 동계 스포츠의 꽃이라 부릅니다. 동계올림픽에서도 가장 뜨거운 스포츠 라이트를 받고 관중 동원의 절반을 책임질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첫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는 바로 우리 지역에서 지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어떻게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갈지 주위의 관심과 기대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도 누구 싶어요. 못해도 상위권에는 들어야 된다고. 여기서도 우승을 해보고 싶어요. 유일한 아이스하키 팀이구나라는 걸. 그냥 이 팀이 국가대표로 가는 중간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망주를 많이 양성해내는 그런 팀? 한 번은 이기는 거.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큰 무대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